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새벽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집으로 가던 여고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 여고생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에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대로변 화단에 국화꽃이 일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과자와 딸기 우유, 볼펜도 놓여 있습니다. 분홍 장미꽃 한 송이를 둔 한 부부는 한참 동안 애도를 표합니다. 어제 18살 여고생이 목숨을 잃은 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엄마의 엄마로서 그리고 그 부모님 심정도 생각해보면 저도 딸 키우고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력 사건에 인근 상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눈물이 났어. 네. 눈물 나고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 시간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벌어진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떻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게 그런 게 알지도 못했다는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 가해자와 피해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고 그가 운영했던 식당엔 시민들의 보복성 테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막 계속 왔다 갔다 다니고 아까도 차 가운데서 막 계속 찍고 그러더라고. 한편 어제 순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은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국과수에 구두소견을 통보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남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일부 역사 교과서를 두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협력위는 여순사건을 반란, 반군 등으로 표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교육청 등이 여순사건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를 일선 학교가 채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파격적인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광양시 인구는 15만 4천여 명. 지난 2021년 15만 500여 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 고략동은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5배가량이나 크게 늘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는 4조 9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인구 증가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기업들과 채용을 위한 상생 약정을 맺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낸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13,0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인근 도시 인구의 유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만의 파격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들도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택, 그리고 복지시체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딱 광양시에 맞게 떨어진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양시는 앞으로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등 주요 전략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 인구 증가에 더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건설하게 되면 건설 인구도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인구, 광양시 인구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광양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과제도 없진 않습니다. 단순히 주변 도시 인구를 유인하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지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을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거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의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저는 정치적인 문제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광양시. 유의미한 성과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만큼
이제 찾아가는 출산 육아 서비스 도입 등 더 다양하고 촘촘한 생애 주기별 시책들이 도입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승객을 태운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완도 해상에서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이 있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일어난 불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집니다. 차량 70여 대가 타고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객 400명을 태운 채 항해하던 여객선 화물 주차장 안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부상자가 발생하고 일부 승객들은 놀라 바다로 뛰어듭니다. 진화 작업과 함께 출동한 해경은 헬기까지 동원해 구조에 나서고 선내에 갇힌 승객들도 모두 탈출시킵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여객선 내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훈련입니다.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훈련도 승객 대피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훈련에는 실제 운항 중인 여객선이 투입됐고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모든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10여 건. 현재까지는 육상에서만 발생했지만 해경은 바다 위 상황 발생을 대비해 훈련 결과를 검토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직 수영과 자전거, 마라톤으로만 226km를 내달려야 철인이 되는 대회. 영화처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현실판 아이언맨들이 구례에 집결을 했습니다. 내일 대회가 열리는데요. 주현정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물살을 헤치고 바람을 가르고 또 달려 마침내 다다른 결승점.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는 성취감에 절로 환호가 터집니다. 17시간 안에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까지 세 종목을 쉬지 않고 해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실판 아이언맨들이 다시 구례에 집결했습니다. 선수 등록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드는 참가자들. 세계 각국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손목에 번호표까지 차고 나니 각오가 남다릅니다. This year I broke my hip in January, so I'm just recovering. So my goal today, tomorrow or Sunday is just to finish in a decent time. So because I'm not 100% yet, especially my run. 장장 226km를 내달려야 비로소 철인이 되는 대회. 나를 이기는 힘을 믿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또 한번 더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싶어 나왔습니다. 꼴찌가 목표고요. 꼴찌를 한다면 완주가 목표일 거라고 세계대회 출전권이 걸렸지만 진짜 목표는 도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바로 성취감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보시면 결승점이 보이는데 이 피니쉬하는 순간 이 선수들의 전율이 엄청나게 끌어올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덩달아 힘을 얻습니다. 인간의 극한을 겨루는 경기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 뿜어나오는 아우라, 긍정적인 아우라가 참 좋습니다. 누가 1등을 하느냐만큼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주하느냐가 중요한 이번 대회는 내일부터 4일간 구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동북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광양, 순천시 등 5개 지자체와 관련 기관, 제조, 운수, 물류 등 동북권 기업 50곳이 참여했습니다. 일자리 홍보와 상담을 비롯해 사무직과 연구원, 생산직 등 20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전남도는 광양시, 기업, 단체 등과 협약식을 갖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중앙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 전시관과 푸드존이 운영되고 명인, 명장들이 만든 다양한 요리들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버스킹과 서커스, 연극과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도 함께 펼쳐집니다. 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에서 농촌 쓰레기의 재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민 환경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주암시장에서 열린 제1회 주암댐 주민 자원순환 축제에선 주암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촌 쓰레기 400kg을 모았고 가장 많이 수거한 마을과 학교에겐 시상금도 전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자원순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활용 실내 놀이터, 노 플라스틱 카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졌고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9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엔 최고 28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대구에서 열린 2024 지역경제혁신박람회에 참가해 섬박람회 개최와 COP33 유치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여수시는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이번 혁신박람회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영상 송출과 홍보물 배부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홍보하고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지역경제혁신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의 현안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